유럽에서 가장 문화가 번성하고 낭만이 넘치는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 다들 프랑스를 꼽으실 텐데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없던 사랑도 싹 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이기도 하죠. 게다가 일 많이 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이 프랑스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바로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노동자들은 1년에 무려 5주간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해요. 1년에 거의 한 달 이상을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거든요. 주 40시간인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하루에 1시간씩은 먼저 퇴근하는 셈인데 1시간이 소중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근무시간이 너무 부러울 것 같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노동자 위주의 정책들이 프랑스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프랑스는 경제 전반에 걸친 낮은 효율성과 생산성 문제에 부딪혀 앞으로의 경제성장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대체 프랑스 경제는 왜 생산성, 효율성 문제가 생겼고 그게 어떻게 프랑스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노동자 위주의 시스템과 프랑스 경제의 낮은 효율성, 생산성과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 지점으로 과거 프랑스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국들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꼽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세계 전 인류에게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만한 게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그리고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 경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적으로 토지와 노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요한 땅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동력을 가져야 했는데요. 그렇게 농업이 중심을 이루던 18세기 말 영국을 시작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 기간 동안 사람이 손으로 직접 물건을 생산해내던 방식에서 기계를 이용해 대규모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가 산업에 투입됨으로써 노동자 한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물건의 양 또한 훨씬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온통 농지로 이루어져 있던 땅 위에 하나둘씩 기계들로 물건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건데요. 그리고 아무리 기계가 일을 한다고 해도 기계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죠. 이 기계들을 조작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자연스럽게 원래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많은 이들이 공장에 돈 되는 일자리를 찾아 공장 근처로 대거 이동하게 되었고요. 공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주하게 되면서 공장 주변은 점점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속화되는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업과 농사꾼 말고도 새로운 산업과 직업들을 만들어냈고요. 공장을 소유한 제조회사들은 엄청난 양의 상품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부터의 세계 GDP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같은 시기에 전 세계 인구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GDP와 비슷하게 18세기 후반 부터 인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은 전체 사회 구조와 인구 분포에 큰 변화를 불러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양의 주요국들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공장을 세우고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 나갈 때 프랑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처럼 농업에서 공장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니 분명 프랑스도 가장 먼저 산업화를 받아들인 국가인데 왜 다른 나라처럼 빠르게 산업화하고 빠른 성장을 도모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혁명 시기 프랑스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을 꼽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19세기 후반에는 절대왕정과 귀족의 특권을 종식시킨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에는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전쟁인 나폴레옹 전쟁까지 벌어지며 프랑스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상황이었거든요. 나라의 상황이 이러니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처럼 국가의 산업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바람잘날 없는 프랑스 정치 사회 상황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프랑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대거 이탈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라가 너무 불안하니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렇게 프랑스를 이탈한 국민들 중
중 상당수가 증기기관과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프랑스가 산업화를 시작하던 때부터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온 소중한 인재였거든요. 어찌 보면 프랑스의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셈인데 이런 자원들이 프랑스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 인재들이 영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국가들의 산업화에 일조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반면 안 그래도 혁명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프랑스는 이제 소중한 인재들까지 빠져나가면서 산업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 사회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프랑스 혁명 그 자체도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을 강조하며 일어난 혁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가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고 있죠. 게다가 산업화 시기에 소중한 인재들이 주변국으로 빠져나갔던 경험은 프랑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산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작은 수공예 산업의 발달입니다. 대부분의 산업화를 거친 유럽 국가들은 몇 개의 거대 제조기업들이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상품을 제조하고 산업화를 이끌어갔거든요. 하지만 프랑스는 달랐어요. 당시 프랑스는 훨씬 더 작은 직원수의 작은 수공예 회사들이 프랑스의 산업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된 건 과거 발생했던 혁명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대규모 산업 투자와 발전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당시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강했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의 소규모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유가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프랑스 산업이 작은 수공예 회사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권력을 키워줬다는 겁니다. 소규모 수공예 기업들은 대규모 산업에 비해 노동자 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즉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권리와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당시 프랑스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산업을 이끌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했거든요.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옮길 수 있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직원을 다른 기업들에 뺏기면 안 되겠죠. 점점 노동자들의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랑스 노동자들의 권리는 점점 높아져만 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들의 높아지는 권리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 못했어요. 바로 생산성 문제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점점 좋은 근무 조건과 강력한 노동자 보호를 실현해 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원하는 생산량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을 뽑아낼 때까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괜히 일을 더 시켰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버린다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항상 제자리이고 고용주들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반면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프랑스와 달랐어요. 이들 국가들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노동자들은 프랑스와 달리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기업의 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옮길 만큼 전문적인 일도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대체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고용주들은 원하는 생산량이 나올 때까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기업의 생산성은 점점 상승했고 기업들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기업 수익성의 차이가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던 프랑스의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었고요. 반대로 높은 생산성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형성된 생산성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중요시하는 프랑스인들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프랑스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에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는 게 노동자들에겐 좋은 일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큰 기업이 없다는 게 무척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항공, 인프라, 은행 등 소규모 회사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프랑스는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큼지막한 일들을 해줄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작은 회사들이 갑자기 항공사를 차리거나 갑자기 국가의 철도 사업을 시행하거나 갑자기 은행이 될 수는 없죠. 처음부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만큼 수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니까요. 작은 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일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거대 기업들을 아예 직접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국영 기업을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프랑스 정부는 국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를 비롯해 국영 철도 회사인 SNC
ICF, 이외에도 국영은행과 국영통신사 등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 필요한 곳에 국영기업들을 하나씩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영기업이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 민간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운영의 목적인데요. 민간기업들의 경우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잖아요. 생산하는 비용보다 판매하는 비용이 더 커야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국영기업은 다릅니다. 국영기업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국가에서 정한 공공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이 되냐 안 되냐보다는 정부에서 정해준 목적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영기업들은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국영기업은 기업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국영기업이 돈을 아예 못 번다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국영기업들은 민간기업처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지만 국영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황만 잘 맞다면 채용 인력을 더욱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국영기업의 특징들이 프랑스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인데요. 아니, 국영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으면 실업률도 내려가고 좋은 일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대체 뭔 상관이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인력 채용에 비용 부담이 없는 국영기업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실업률이 확실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면 좋은 일인 건 맞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일 때의 실업률을 가리켜 나이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2에서 3% 정도의 실업률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그래프를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나이루보다 실업률이 더 0%에 근접할수록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로만 보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프랑스 경제에 적용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국영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게 되면 실업률은 확 줄어들고 가정마다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난 국민들은 물건을 사고 외식을 하는 등의 지출을 늘리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제품의 생산을 늘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뽑기 위해 채용 공고를 냈는데 실업률이 이미 너무 낮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은 돈을 주고 경력직으로 모시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채용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렇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 직원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회사에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사 상품의 가격과 노동자들 임금이 계속 서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임금 물가 스파이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국영기업들은 고용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실업률은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생산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물건 가격만 오르는 상황을 초래했고요. 프랑스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적 경제를 불러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매우 관대한 은퇴 조건과 짧은 근무 시간 그리고 강력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러한 고령화 인구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프랑스의 젊은 층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세금을 올려 이러한 고령화 인구들을 부양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금 또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층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연금 제도나 퇴직금 제도를 개혁해서 퇴직금이나 연금액을 줄이자니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고령화 세대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화제가 되었는데요. 수령 시기는 늘어나지만 정년도 그만큼 늘려서 2년 더 일하고 대신 돈을 더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의 갑작스러운 개선 없이도 어떻게든 연금이 고갈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연금 수령을 위해 2년을 더 일해야 하는 사실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면서 나중엔 폭력 시위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 시위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을 정도죠. 이렇듯 프랑스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의 낮은 생산성과 경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높아지는 물가 이를 못 견딘 젊은 세대들의 두뇌 유출 등 많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가 낮은 생산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자리 잡아온 노동자 중심의 경제와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프랑스가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조금씩 쇠퇴하는 길을 걸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